안녕하세요. 황여사 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꼬지 한 애들 보여드리려고요. 분갈이 하다가 배송 오다가 떨어진 애들 여기 포크리에다가 다 담아놔요. 이렇게 보고 유행 안될 애들은 이렇게 골라서 버리고요. 이렇게 된 애들은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무른 애들도 버리고요. 마른 애들도 버리고요. 얼굴 보이세요? 얼굴 조그맣게 나왔죠? 그럼 좀더 놔둬야 돼요. 얼굴 나왔으면. 얼굴 나오고 나면 이제 뿌리 나와요. 프리티네요, 이거. 얘는 벌써 웃자랐네요. 뿌리 나온 애들은 여기 삽목판에 여기다가 옮겨서 심어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심어서 이제 뿌리 내려서 키워요. 근데 여기서 뿌리 내려서 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여기 엄마의 피 말랐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떼줘요. 떼주고 좀더 여기서 더 커야 돼요. 엄마의 잎은 일부러 떼주지 말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줘요. 아, 저는 여기 꼬지 삽목판에 물줄때 쌀뜨물도 섞어주고요. 또, 이제 삽목판에서 좀큰 애들. 아, 니는 되겠다. 니는 살겠다. 싶은 애들은 요렇게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 심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야 돼요. 계속. 여기 홍룡월입니다. 작년에 여름에 장마철에 무너져 내린 아이들 이꼬치에서 키운 거고요. 이것도 프리티. 프리티는 분갈이할 때 잎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잎꽂이 해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프리티는 잎꽂이 하면 거의 성공률이 100%인 것 같아요. 여기도 홍룡월. 물을 너무 자주 줬는지 조금 웃자랐죠? 근데 애긴데도 색깔이 잘 나왔어요. 얘들도 엄청 웃자랐네요. 헐,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아,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너무 이쁜데. 이 손톱 있죠, 손톱. 애기라도 있을 건다 있어요.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 아이도 작년 여름에 장마철에 무너져 내린 창이에요. 작년 여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만큼 컸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쁘게 얼굴을 다두 개씩 내줬죠. 여기 잎에다가 날짜랑 이름 같은 거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얘들은 퍼플 딜라이트인가? 얘 이름 아는데. 얘 이름 아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예. 일단 다 커보면 뭐, 그거 보면 알겠죠? 이렇게 이꽂이 키우고 있습니다. 요 퍼플 딜라이트는 제가 처음 이꽂에서 키운 애들 이제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줬어요. 프리티 얘도 첫 번째 이꽂이. 근데 애들이 못 자랐네요, 많이. 이제 쫓기는 분에 심어야지.